여러분 안녕하십니까. 99% 시민들의 독립언론 뉴스타파입니다. 역대 대통령 중에서 박근혜 대통령만큼 해외 순방을 통해 지지율을 유지하고 국내 정치에 활용하는 기술을 보여준 경우는 찾기가 어렵습니다. 박 대통령은 그동안 13차례 33개국을 돌아다녔는데요. 다음 달에는 또 미국을 방문한다고 합니다. 오늘 뉴스타파는 박 대통령의 해외 순방을 집중 조명하겠습니다. 물론 해외 순방이 큰 성과를 가져왔다면야 무슨 문제겠습니까? 문제는 청와대의 홍보와는 달리 빛 좋은 개살구였다는 것입니다. 그동안 청와대와 정부는 대통령 순방 외교로 566억 달러, 우리 돈으로 62조 원의 투자를 유치했다고 밝혔는데요. 홍여진 기자가 꼼꼼히 따져보니 엉터리였습니다. 외국인 투자 지역으로 지정된 광주광역시의 한 산업단지. 청와대는 2013년 박근혜 대통령의 방미 당시 미국의 태양열 에너지 회사로부터 이곳에 1억 2천만 달러, 우리 돈 1,300억 원의 투자를 유치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취임 후 첫 해외 순방에서 거둔 가장 큰 투자 유치 성과로 평가받았습니다. 그러나 2년이 지난 지금 취재진이 찾은 이곳에는 솔로파워 코리아라는 한미합자회사의 신축공사 안내팻말만 덩그러니 서 있습니다. 이곳이 미국 기업이 투자를 하기로 했던 광주의 한 산업단지 내에 있는 공장 부지입니다. 정부 발표대로라면 이곳에는 태양전지를 생산하는 공장이 세워져 있어야 합니다. 하지만 보시다시피 이곳은 2년째 공터로 남아있습니다. 4만 제곱미터에 달하는 이 대지에는 현재 잡초만 무성합니다. 뉴스타파 확인 결과 이 투자 협약은 아직 이루어지지도 않았고 정부가 나서 체결한 부지 계약도 해지됐습니다. 원래 이제 공장 그 부지 계약일로부터 1년 내에 네. 착공을 해야 되는데 착공을 못한 거죠. 그거 못 해가지고 계약을 해지를 했죠. 부지 계약을 해지했습니다. 언제 부지 계약을 해지한 거예요? 2014년 10월 중순경에 했을 거예요. 투자 유치 사실을 대대적으로 홍보했던 정부는 시장 상황이 어려워져 투자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태양광 산업이 지금 전 세계적으로 매우 불황이거든요. 그래서 그 이후에 이런 사정 때문에 그 투자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역시 박 대통령의 방미 때 7천만 달러, 우리 돈 770억 원가량을 투자받았다고 발표한 평창 동계올림픽을 위한 관광 레저시설은 2년이 지났으나 진척이 전혀 없습니다. 과관 투자 유치를 담당하고 있는데 1천만 달러 어떤 건지 잘 모르겠거든요.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공식적으로 어떻게 진행되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답변드릴 수 있는 상황이 크게 없어서. 강원 도청도, 평창 동계올림픽 조직위도 모두 7천만 달러의 투자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모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당시 투자 유치 실적을 홍보했던 정부 측에 물어봤습니다. 평창 동계올림픽 때 미국에 있는 G사가 7천만 불을 투자한다라고 했던 건 있었거든요. 그 이후에는 어떻게 됐어요? 해당 프로젝트의 경우에는 다소 그 미국 현지에서 해당 기업이 그 자금 조달을 조금 그 지연되고 있는 걸로 파악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상황입니다. 뉴스타파 확인 결과 박근혜 대통령의 방미 당시 한국에 투자한다고 발표된 미국의 7개 기업 가운데 2년이 지난 지금까지 실제로 투자를 한 곳은 보잉사 단 한 곳이었습니다. 나머지 6곳은 전혀 투자가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박 대통령이 유럽 순방에서 내세운 투자 유치 성과도 양태는 비슷합니다. 2013년 11월 청와대는 박근혜 대통령 유럽 순방 결과 충북 오송에 프랑스 국영기업 LFB사와 국내 제약회사가 공동으로 바이오의약품 생산 합작법인을 설립하게 됐다고 발표했습니다. 그러나 이곳 역시 합작회사가 있어야 할 부지에 아무것도 들어서 있지 않았습니다. 공유는 진행되는 게 여러 가지 제한상에는 조건이 많잖아요. 회사가 그냥 중단된 것 같아요. 그런 소리 협의도 없다 그랬는데 보류 상태인 것만 틀림없고요. 당시 박근혜 대통령의 유럽 순방 성과로 청와대가 발표한 투자 유치 규모는 5개 기업으로부터 3억 7천만 불, 하나 4천억 원 가량입니다. 그러나 이 5개 기업 중 한 곳은 현재 투자가 보류됐고 나머지 4개 기업들은 추진 중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그런데 이 4개 기업의 투자도 온전히 박근혜 대통령의 성과로 보기는 어려웠습니다. 정부가 국내 투자 유치 사실을 발표한 독일 화학기업 바스프의 R&D 센터는 이미 대통령의 유럽 방문 7개월 전
국내 입주를 결정하고 지자체와 투자 협약까지 맺은 상태였습니다. 500명의 국내 인력을 고용하기로 했다는 독일 전자기업 지멘스의 아태 지역 본부 투자 유치 사례 역시 대통령의 유럽 순방 6개월 전 이미 확정돼 회사 홈페이지에 공지된 내용이었습니다. 롯데케미칼과 이탈리아 베르살리스사의 합자회사 설립권, 벨기에 화학회사 솔베이의 국내 화학공장 투자 유치권도 이미 순방 이전부터 추진됐던 내용입니다. 유럽뿐만 아니라 지난해 초 인도 순방 때 청와대가 발표한 마인드라 쌍용차 회장의 1조 원 투자 유치 사례 역시 3년 전 마인드라 회장이 쌍용차를 인수할 당시 이미 밝혔던 내용을 재탕한 것에 불과한 것입니다. 이미 투자 유치가 확정된 내용들을 대통령의 해외 순방 성과로 둔갑시킨 게 아니냐는 질문에 기업들은 조심스럽게 관련 사실을 털어놨습니다. 정부 요청에 따라 투자 신고식 행사에 참여했을 뿐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대통령 쪽에서 그러면서 저희 쪽에 이제 전략팀으로 연락이 왔어요. 그래서 뭐 우리가 뭐 하고 있는 상황들도 있고 하니까 가신 김에 또 만나서 더 깊은 이야기도 나누고 간 김에 뭐 좋게 이렇게 뭐라도 하나 하는 게 좋지 않을까. 그때 박근혜 대통령 만나서 뭐 이렇게 어떤 행사를 하신 거로 전 얘기는 들었어요. 뭐 그러면 유럽 순방과 별개로 설치가 될 센터는 설치가 됐겠네요. 그러면 그렇죠. 유럽 순방 안 가셨어도 설치됐을 거예요. 하지만 투자 신고식을 주최한 코트라 대한무역진흥공사는 기업의 자발적 참여였다고 주장했습니다. 먼저 말씀드리면 투자가는 자기가 투자를 하는 거잖아요. 당연히 자발적으로 와야 되는 거죠. 저희가 어떻게 과하게 하실 필요가 없죠. 그러나 이런 코트라의 주장은 거짓일 가능성이 큽니다. 뉴스타파가 입수한 한 기업의 내부 서류에 따르면 박 대통령 해외 순방 당시 투자 신고식에 참여했던 외국 기업은 사실 박 대통령 방문 한 달 전 이미 한국에 설비 투자를 확정하고 투자 신고서도 제출한 것으로 나옵니다. 투자 금액도 청와대가 해외 순방 성과로 발표한 것과 똑같습니다. 게다가 이 기업의 또 다른 내부 서류에는 코트라의 해외무역관이 이 기업 관계자에게 정부가 주최하는 투자 유치식에 참석해 줄 것을 요청하는 서신이 담겨 있었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을 포함한 고위 정부 대표가 공식 방문단으로 방문합니다. 이 시기에 방문단은 외국인 투자 신고서에 관한 서명식을 실시하기를 원하며 서명식 행사 참석을 요청하고 싶습니다. 그러면서 코트라는 항공요금과 호텔 숙박 비용은 코트라가 부담할 것이라고 약속했습니다. 결국 투자 유치가 이미 확정된 사례를 해외 순방 성과로 치장하기 위해 외국 회사의 관계자에게 항공료, 숙박료까지 제공하며 사실상 투자 유치 쇼를 벌인 셈입니다. 세일즈 외교는 어느 나라 선진국 정상들도 다 하는 그런 외교 형태라고 할 수 있고요. 우리 정부도 그렇게 하는 것에 대해서 뭐 그 자체에서 나무랄 수는 없겠다라는 점도 있겠지만은 굳이 그렇게 과장되거나 또는 이제 사실이 아닌 부분까지 합치면서 이렇게 국민들한테 실적을 보여주려고 하는 것 자체가 어떤 국민들에 대한 어떤 국민들의 지지도가 떨어지고 그러면서 어떤 정부가 자신감을 부족하기 때문에 보이는 그런 행태가 아닌가 싶어서. 산업통상자원부의 한 공무원은 이런 식의 투자 유치 쇼를 위해 관례적으로 해외 기업에게 더 많은 혜택을 준다고 털어놨습니다. 이를테면 세금 면제 이런 거 좀 많이 해준다던가 저희가 나갈 때 주로 좀 그런 거 많이 하는 것 같아요. 투자 유치식 같은 경우에도 만약에 이제 해외 기업을 우리나라 유치하려면 아마 이제 정상 계기에 네. 우리가 좀 더 이렇게 뭐 완화를 해줄 테니 유치를 해라. 그래서 네. 유치 계획이 있었는데 아마 이제 빨리 한다거나 그런 게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하지만 정부 발표에는 우리가 제공하기로 한 각종 혜택은 쏙 빠져 있습니다. 이렇게 각종 혜택을 주고 해외 기업을 유치하는 게 우리 경제에 얼마나 도움을 줄지도 미지수입니다. 명목상으로는 외자 유치인데 사실은 비싼 돈을 들여서 산업단지를 만들어가지고는 외국계 기업들한테 막 퍼주기를 하고 있어요. 뭐 한 10년 정도 부지 무상으로 쓰게 한다든지 그다음에 세금을 면제를 해서 버리거든요. 특히 뭐 전라북도 같은 경우에도 지방세를 안 받으니까 지역에는 별 도움이 안 되는 거죠. 박 대통령은 지난해 말 대통령 해외 순방으로 해외 기업으로부터 502억 달러의 투자를 유치했다고 직접 말했습니다. 지난 2년간 해외 순방에 809개 기업이 동행을 했는데 이 자리에 많은 기업인들이
함께 해주셔서 반갑습니다. 그간 경제사절단 활동을 통해서 한 502억 달러에 달하는 프로젝트를 수주한 것으로 압니다. 중동, 중남미 순방위에 밝힌 투자 유치 성과까지 합하면 566억 달러. 그러나 이 가운데 실제 얼마가 투자됐고 얼마만큼이 순수하게 대통령 순방으로 이뤄진 것인지는 확인할 길이 없습니다. 해외 순방 직후 보도자료까지 내고 투자 유치 성과 홍보에 열을 올렸던 정부는 정작 이후 진행 상황에 대해 문의하자 그것은 기업들의 영업 비밀이라며 공식 인터뷰를 거부했습니다. 세부적인 개별 프로젝트의 진행 사항 등에 대해서는 저희가 각 회사 영업상 비밀 등에 해당하는 사항들이기 때문에 공식적으로 그 어디에도 발표하고 있지 않습니다. 유리한 것만 발표를 하고 이렇게 후속 조치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는 왜 성실한 답변을 안 해주시는 건지. 보내주신 질문이라든가 이런 내용의 취재 방향이 그 기본적으로 저희가 그 뭐 대응해서 그 설명을 드리는 게 공식적으로 정확하게 반영될 수 없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공식적으로 대응하지 않기로 결정을 했고요. 다음 달 취임 후 네 번째 미국 방문길에 나서는 박근혜 대통령. 이번에는 과연 또 얼마나 많은 투자를 유치했다고 발표할지 궁금합니다. 뉴스타파 홍혜진입니다. 보신 것처럼 박 대통령의 순방 후 발표된 투자 유치 성과들은 외국 과장의 극치 수준입니다. 청년들에게 중동이나 남미로 진출하라는 박 대통령의 발언 역시 별다른 준비 없이 성급히 발표된 내용이었습니다. 정말 이래도 되나 할 정도로 순방 기간에 쏟아져 나온 정부의 보도 자료들은 도저히 신뢰할 수 없는 수치들로 가득합니다. 김세범 PD가 보도합니다. 1년 반째 취업을 준비하고 있는 송가영 씨. 서울에서의 생활비를 아끼기 위해 부산과 서울을 오가며 시험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꼬박 5시간 기차를 타고 서울로 올라왔습니다. 자리는 되게 많이 안 나고 그러면서 사실 또 많이 떨어지거든요. 쓰고 떨어지고 쓰고 떨어지고 하니까 한 번씩 지치고 뭔가 내가 못하는 거 못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내가 네, 그냥 그런 생각을 하면은 좀 막막하고 힘들고. 제대로 된 일자리가 부족한 현실이 갑갑하기만 합니다. 친구랑 이제 같이 도서관에서 이제 만나서 텔레비를 보는데 부산에는 그 아침 뉴스 다음에 이제 구인 광고를 이렇게 띄워주거든요. 보는데 처음 광고가 계약직이고 뭐 20, 30대 여성 이렇게 해가지고 계약직이고 이제 두 번째 광고가 120만 원, 월 120만 원 이 정도고 또 세 번째 광고가 계약직이고 이런 식이 이제 TV 광고에 버젓이 뜨는데 저걸 보고 와, 진짜 대단하다. 세계가 어떻게 다 저러냐. 손 씨와 같은 청년 실업자는 지난해만 47만 명. 박근혜 대통령은 중동 순방 이후 청년들을 향해 중동으로 떠나라고 권유했습니다. 하여튼 대한민국의 청년이 텅텅 빌 정도로 한번 해보세요. 다 어디 갔냐? 저 중동에 다 갔다고 그래. 파울루, 스카프, 에르만, 뮬렌브록, 오얀타, 모이세스, 후안 마누엘 산토스 깔데론 대통령님. 또 중남미 순방 이후에는 중남미에 청년들의 일자리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중동 중남미에서 우리 청년들이 해외 창업과 기술 전문직 분야에 활발하게 진출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는데 앞으로도 우리 청년들이 과감히 해외 시장에 도전할 수 있도록 관련 부처는 대통령의 한마디가 있자 교육부, 고용노동부 등 7개 부처가 동원돼 청년 해외 진출 TF를 구성했습니다. 중동으로는 해외 연수와 연계시킨 청년 취업을 늘리고 중남미로는 청년 창업팀을 보내겠다는 구상입니다. 그러나 지난 해외 취업 통계를 들여다봐도 중동이나 중남미에 취업하려는 청년은 거의 없었습니다. 중동이나 중남미 쪽 또 중요한 이제 청년 일자리가 생성되고 수요도 있고 공급도 있는 그런 공간이라고 나라라고 파악을 하셨던 곳인가요? 그렇게는 그러니까 딱 말씀드리기는 곤란한데 그 우리가 그 취업 실적이나 이런 것들을 보면 네. 중동 쪽에 많이 취업을 하고 있는 그 비중적으로는 좀 많지는 않았었죠.
그렇다면 앞으로는 대통령의 말처럼 획기적으로 늘 수 있을까? 뉴스타파가 확인한 결과 정부는 정작 청년들을 중동 어느 나라, 어느 분야로 보내야 할 것인지도 아직 파악하지 못한 상태였습니다. 어떤 국가에 지금 어떤 직종이 있는지 이런 부분을 좀 이런 것들은 지금 계속 현지하고 이제 뭐 여러 가지 이제 관계부처 협의를 해서 파악을 하고 어떤 직군인지 이런 부분을 틈새 직종 이런 거 발굴하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당장 내년부터 향후 10년간 90개 창업팀을 진출시켜 최대 180명의 청년 인력을 보내겠다는 청와대의 발표 또한 황당하기는 마찬가지입니다. 10년에 최대 180명이라면 결국 한 해 18명 정도입니다. 이마저도 정부는 대통령의 말이 떨어진 뒤 부랴부랴 중남미 진출 창업팀 수요 조사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아직 기초 조사 단계입니다. 얼마나 청년들이 나가서 그쪽에서 유망 창업이 뭔지 어떻게 하면은 진출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을지 이거를 기초 조사를 먼저 할 겁니다. 계획으로만 그칠 가능성이 높아 보이는 청와대의 보도자료는 이뿐만이 아닙니다. 국내에서 수많은 반발에 부딪혀 사실상 표류하고 있는 원격 의료 사업도 대통령의 중남미 순방에 맞춰 중요한 수출 전략 산업인 것처럼 포장됐습니다. 정부는 특히 중남미 원격 의료 시장 규모를 12조 원이라고 발표했으나 이 역시 부풀려진 것으로 보입니다. 청와대는 GSMA, 즉 세계이동통신사업자협회의 추산치를 인용해 중남미의 원격의료 시장이 12조 원에 달한다고 말했지만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이 수치 안에 어떤 의약품이나 기기, 서비스가 포함되어 있는지조차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되게 불분명한데 이거를 인용 발표하는 것 좀 위험한 거 아닌가 싶기도 한데요. 지금 전 세계적으로 이 시장 규모를 뭐 이렇게 현황 조사를 하기가 어려우니까 그거는 이제 현재 하고 있는 자료들이 없고. 게다가 뉴스타파가 확인한 GSMA 세계이동통신사업자협회의 또 다른 보고서에 따르면 중남미 모바일 헬스 시장의 규모는 2017년에야 16억 달러, 우리 돈 1조 7천억 원에 이를 것이라고 적혀 있습니다. 청와대가 선전한 중남미 원격의료 시장 규모 12조 원에 비하면 10분의 1에 지나지 않습니다. 사실 하긴 나름이죠. 규모 추정이라는 거는. 이 세계적으로 원격 의료를 이용하는 경우 케이스 자체가 별로 없는데 따라서 그 GSMA라고 하는 그 이동통신 협체나 아니면 컨설팅 업체 같은 곳에서 이런 규모를 과장했을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고 보입니다. 원격 의료 시장 규모만 뻥튀기 된 것은 아닙니다. 청와대는 순방 국가와의 교역 규모 목표치를 정해 이건 역시 해외 순방의 성과처럼 홍보했습니다. 중국과 2015년까지 무역 규모 3천억 달러 달성, 베트남과 교역액을 700억 달러로 설정, 인도네시아와는 2015년 500달러, 2020년 1천억 달러라는 교역 목표를 선언했습니다. 영국과는 2020년까지 양국 간 교역 및 투자를 지금의 2배 규모로 확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정부의 보도자료 어디에도 이런 교역 규모를 이루기 위한 그 구체적 근거는 찾아볼 수 없습니다. 뭐 국가가 그렇게 목표를 설정을 한다라고 해서 달성될 수 있는 것은 아니고요. 수출을 하고 수입을 한다는 것도 민간 기업이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걸 정부의 치적으로 보기에는 좀 뭔가 좀 궁색한 그런 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민간 부분의 어떤 그 실적을 정부가 혹시라도 좀 심하게 얘기한다면 가로채기 하려고 그러는 것이 아니냐, 아니면 다 된 밥. 대통령 순방에 맞춰 보도자료를 발표한 정부 역시 제시한 수치는 어림잡은 목표일 뿐이라고 말했습니다. 아, 어림잡은 거군요. 그러니까 두 배 정도 오면 좋겠다라는 마음으로 이제. 네, 10년 정도, 2011년 기준이니까 이제 10년 정도 됐을 때 두 배 정도 확대를 했으면 좋겠다. 그냥 그렇게 잡은 거라고. 대통령의 해외 순방에 맞춰 단순한 희망사항과 과장, 왜곡된 내용들이 버젓이 치적으로 만들어지고 있지만 이후에 이를 책임지는 모습은 찾아보기 힘듭니다. 뉴스타파 김세범입니다.
박근혜 대통령의 해외 순방마다 현지에서 펼쳐지는 화려한 K-POP 행사나 교민과의 만남. 그 중심에선 대통령의 모습을 우리는 익숙하게 보아왔는데요. 우리 언론은 이런 행사들이 현지에서 자발적으로 이루어진 것처럼 보도했지만 사실은 대통령 순방에 맞춰 정부가 기획하거나 후원한 이벤트였습니다. 함께 보시죠. 보안 업무 규정상 저기 여러 가지 공개될 수 없는 부분이라서요. 이어진 교민 디자이너 등이 참여한 패션쇼와 K-POP 공연. 우리 교민의 70%가 패션, 의류업에 종사하고 있는 점을 감안해 마련된 행사입니다. 프랑스의 한류 팬들이 준비한 한국 드라마 파티. 프랑스 한류 팬들이 자발적으로 기획한 한국 드라마 파티에 박 대통령이 참석했습니다. 한국에서 문광부에서 기획해서 진행한 건데요. 이번 행사는 대통령의 순방 때문에 하게 된 거예요. 현지 팬들이 기획한 것처럼 보도가 나잖아요. 청와대에서 또 그런 식으로 홍보를 좀 하시나요? 아니, 그건 아닌데. 언론에서 일단 그렇게 해주는 경향도 있는데 주체가 어디다 이런 건데 웬만하면 그런 걸 보도자료에 담지 않아요. 일정의 마지막 하이라이트는 타독 광부 간호사들과의 만남이었는데요. 박 대통령은 50년 전 부모가 눈물을 쏟았던 만남을 돌아보면서 눈시울을 붉혔다고 합니다. 빡빡한 일정에 몸살까지 났지만 박근혜 대통령은 이들과의 만남은 소홀히 할 수 없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기대가 컸죠. 박정희 대통령의 그 정서가 많이 아직도 있거든요. 대화의 시간이 좀 짧았어요. 오히려 다른 전직 대통령 때보다 시간이 좀 짧았어요. 그것도 실제하고 네. 또 기대하고는 또 다르잖아요. 만남 사진 시간은 너무 짧았기 때문에 질문 뭐 몇 가지 하고 그냥 계시다가 보급 호텔에서 네. 저기 저녁 식사를 했는데 식사만 빨리 하실 수 없었는데 뭐 교민들하고 뭐 그렇게 뭐 질문 많이 한 상황은 교민들이 실망을 좀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박근혜 대통령은 왜 이렇게 별 내실이 없는 해외 순방을 자주 다니는 것일까요? 1년 전 KBS의 전 보도국장은 대통령이 해외 순방을 나가면 9시 뉴스에 꼭지를 늘리느라고 골머리를 앓았다고 고백한 적이 있습니다. 해외 순방에 대한 친정부 언론들의 집중 보도는 당연히 지지율에도 영향을 미쳤을 겁니다. 최윤원 기자가 분석해보니 해외 순방은 지지율 관리 면에서 남는 장사였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의 해외 순방은 지지율에 어떤 영향을 끼쳤을까? 박근혜 대통령의 해외 순방은 취임 후 지금까지 모두 13차례. 뉴스타파는 이 13번의 순방을 전후해 한국 갤럽이 조사한 대통령 지지율을 분석해봤습니다. 귀국 이후 지지율이 상승한 것은 9차례, 하락은 4차례에 그쳤습니다. 지지율이 가장 큰 폭으로 상승한 것은 취임 후 두 번째 순방인 2013년 6월 중국 방문 이후입니다. 출국 전 53.5%였던 지지율은 귀국 후 62.6%로 8.8%포인트 올랐습니다. 순방 외교에 대한 주요 언론의 칭송 일변도의 보도도 지지율 상승에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보입니다. KBS 9시 뉴스는 박근혜 대통령이 중국 방문 4일 동안 모두 18건의 리포트를 내보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방문 소식은 대부분 9시 뉴스의 앞부분에 집중 배치됐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의 첫 해외 순방인
2013년 5월 미국 방문 때의 15건보다 더 많은 리포트를 쏟아부었습니다. 변화는 늘 중도에서 일어나잖아요. 네, 중간에 중간지대에 있는 사람들이 어느 쪽으로 많이 쏠려가냐에 따라서 그 조사 결과 가치가 달라지잖아요. 그 해수면 갔다 오면 뭔가 성과를 가져올 거 아니에요? 가지고 올 테니까 노출되죠. 대통령의 활동이 뭐 저 사람이 뭘 하고 있구나라고 노출이 되잖아요. 그러면 지지율이 오르겠죠. 해외 순방 이후 지지율이 크게 상승한 때는 중국 방문 이외에도 2013년 5월 미국 방문, 최근의 중남미 3개국 방문 등으로 나타났습니다. 세 번 모두 오차 범위를 벗어난 비교적 큰 폭의 상승이었습니다. 지지율이 상승한 9건 중 나머지 6차례는 오차 범위 내 상승이었습니다. 하락한 4건도 모두 오차 범위 이내였습니다. 해외 순방을 다녀오면 박근혜 대통령의 지지율이 크게 상승했거나 최소한 오차 범위 내에서 유지됐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해외 순방에 나가기 전 각종 악재가 터져 나왔어도 귀국 이후 지지율은 상승하거나 더 이상 하락하지 않았습니다. 실제 기초연금 공약 파기, 진영 복지부 장관의 항명 사태, 문창극 총리 후보자 과거 발언 논란 등에도 불구하고 대통령의 지지율은 상승하거나 현상을 유지했습니다. 특히 세월호 참사 일주기와 성완종 리스트 파문이 겹쳤던 지난 4월에도 중남미 순방 이후 박 대통령의 지지율은 4%포인트나 올랐습니다. 현대 정치에서 정치 지도자의 높은 지지율은 그 자체가 강력한 통치 수단으로 변질됐습니다. 실정을 거듭해도 지지율만 높으면 문제를 덮어버리고 잘못된 정책도 그냥 밀어붙이기 쉽습니다. 그래서 이미지 정치나 깜짝 이벤트를 통해 인위적으로 지지율을 높이려는 게 일상화됐고 해외 순방도 그런 이벤트로 활용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지지율 자체가 순방 기간에 잠깐 오르는 것은 그야말로 이벤트성 지지율이에요. 그게 그 지지율이 계속 간다고 보장할 수 없는 지지율이죠. 그런데 일단 청와대 입장에서는 정부 입장에서는 그런 형태의 지지율의 상승이 있으면 그걸 또 홍보의 기회로 삼는 거잖아요. 그래서 외교 순방 외교가 좋은 성과를 냈다. 국민들도 거기에 지지하고 있다. 이런 식으로 보도를 하게 되고. 주요 매체를 동원한 홍보와 선전이 일시적으로 지지율을 끌어올릴 수는 있겠지만 민심은 말 그대로 무섭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의 취임 이후 지지율을 장기 추세로 보면 민심이 어떻게 변하고 있는지 잘 알 수 있습니다. 뉴스타파 최윤원입니다. 세상에 무엇이 민주주의고 무엇이 독재라는 것을 5.18을 항쟁을 겪고 그에 감옥 갔다 오면서 알았다는 거죠. 담배 치면서 담배 쬐까 피어라인 그런 세상이 있을까요? 부모님 배고파 죽겠어 하고 또 우유를 사다 주고 빵 사다 주고 해갖고는 그래갖고는 안 되겠다 하고는 차대기를 들고 집집마다 댕긴 것이 지금도 통쾌해. 배가 한 것이 없지요. 그렇게 투쟁한 사람도 있는데 아무것도 다 이제 있는 그대로의 강조 있는 그대로의 5.18 박근혜 대통령이 해외 순방에 매달리며 이미지 정치에 골몰하는 것은 어쩌면 다른 분야에서 그만큼 국가 경영의 성과를 낼 자신이 없기 때문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실제로 임기 반이 지나도록 박 대통령이 도대체 어떤 성과를 냈는지 생각나는 것은 없습니다. 종북몰이와 해외 순방으로 지지율 관리를 해왔을 뿐입니다. 그나마 그 지지율조차 조금씩 꺾이고 있습니다. 박 대통령에게 2012년 자신이 한 공약을 다시 읽어주고 싶습니다. 아직 임기 절반이 남았고 지켜야 할 약속도 많습니다. 오늘 뉴스타파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파울루 스카프, 에르만 뮬렌브록, 오얀타 모이세스, 후안 마누엘 산토스 깔데론 대통령님. 4만 제곱미터에 달하는 이 대지에는 현재 잡초만 무성합니다. 그거 못해가지고 계약을 해지를 했죠. 굳이 계약을 해지했어. 그렇지만 안 가셨어도 솔직히 있을 거예요. 그간 경제사절단 활동을 통해서 한 502억 달러에 달하는 뉴스타파 확인 결과 박근혜 대통령의 방미 당시 한국에 투자한다고 발표된 미국의 7개 기업 가운데 2년이 지난 지금까지 실제로 투자를 한 곳은 보잉사 단 한 곳이었습니다.